이번 시간은 3D Max로 작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D Max의 축은 피벗이라고 하고 물체를 수정하고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냥 축이라고 할 건데 축과 좌표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축을 잘 조정하면 모델링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재밌기도 할수 있죠. 장면의 물체를 하나 만든 다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체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물체는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피벗이라고 하죠. 이 축은 위치가 중요한데 뭐 여러 개일 때 축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게 되죠. 물체가 3개일 경우에 뭐 물체를 회전시킬 경우 보통 이동시킬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회전이 중요하죠. 물체를 회전할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된 물체의 중앙을 축으로 회전하게 돼요. 메인 툴바에 보면 이렇게 선택된 물체의 중앙을 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본 옵션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위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각각 축이 따로따로 보이는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물체는 각각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선택된 것들의 중심,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축이 멀리 보이는 아이콘이 있어요. 얘는 3D Max가 가지고 있는 0,0 또는 어떤 대상 물체를 기준으로 회전하게끔 해줍니다. 지금은 0,0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드의 중앙. 이렇게 회전할 일은 거의 없겠죠. 보통 작업을 하다 보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회전하게 됩니다. 전체 선택된 것들의 중앙 혹은 각각의 축. 이게 기본이 됩니다. 모델링을 할때 필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기본 박스를 하나 만들고 이 박스가 회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물체들이 기울어져 있는 이 면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 박스의 축을 사용해서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요. 이 기울기 방향으로. 그럴 경우에 이 박스를 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사용되는 참고 좌표계란 게 있습니다. 현재는 뷰를 기준으로 축을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대상 물체를 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 물체를 픽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현재 물체도 자기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축이 바뀌게 되고 기울어진 방향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죠. 다른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자도 이제 이 박스를 기준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박스의 축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죠. 회전이라면 어떨까요? 회전을 시키려고 하면 찍어놓은 박스를 선택하고 회전을 해야 되는데 박스를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던 축 아이콘이 바뀌게 됩니다. 박스가 선택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체를 회전할 때이 박스를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경우는 앞으로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점점 많이 생기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더 빨리, 더 편하게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축이 지금은 물체의 중앙 아래쪽에 있게 되는데 모델링을 했을 때 물체의 축을 거기에 놓은 거죠. 만약에 물체의 축을 선택된 물체의 중앙으로 놓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이어라키에서 어펙트 피벗 언니를 선택하고 물체의 센터로 센터 투 오브젝트로 축을 물체의 중앙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이어라키 피벗 어펙트 피벗 언니 센터 투 오브젝트를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례대로 누르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이 몇번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은 단축키를 지정해서 한 번에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지금처럼 물체가 있을 때 에디테이블 폴리였을 경우에 이 물체 중에 이런 모양이 필요했어요. 그럼 이 모양을 떼내겠죠? 떼내기 위해서 물체에선 디태치라는 걸 합니다. 물체는 떨어졌지만 축은 원래 물체의 축을 그대로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 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떼어낸 물체에 추가 작업을 할때 굉장히 번거로운 상태가 되겠죠. 회전을 한다고 하면 저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을 물체의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꼭 합니다. 모델링을 할때 물체에서 어떤 부분을 떼내면 무조건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주면 다음 작업도 편하지만 혹시 모를 오류도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뷰로 되어 있는 거 기본으로는
물체를 수정할 때 뷰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추가로 같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좌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축이 보일 때이 참고 좌표계를 어떤 걸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축이 보이게 돼요. 현재는 뷰포트의 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스크린을 하게 되면 XY 축이 이렇게 뷰포트에 맞춰지게 돼서 물체를 뷰에 맞게 이렇게 수정하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죠. 여러분의 감각을 믿고 이 뷰에서 작업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뭐 라이트를 움직여야 된다거나 카메라를 움직여야 된다거나 뭐 이럴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뷰를 기준으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스크린 모드를 이용하고 작업을 하면 훨씬 더 편해지죠. 이건 모델링을 할 때, 모델링 작업들을 하면서 좀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로컬 축이 있습니다. 로컬 축은 이 뷰에 있는 축과 상관없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이에요. 그래서 물체가 회전되면 축도 물체에 딱 붙은 상태로 회전됩니다. 고정이 되어 있죠. 뷰하고 상관없이. 뷰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원래 뷰가 가지고 있는 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회전하고 상관없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 그때 로컬 축을 사용합니다. 보통 이게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그리고 픽을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기준으로 삼고 무브를 하거나 로테이트를 할때 픽으로 원하는 물체를 선택하고 회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회전 물체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데 만약에 스피어가 있고 옆에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는 이 스피어의 Y축의 센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회전을 시키면서 이 스피어 주변으로 박스를 배열하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 로테이트를 시키겠죠? 근데 현재는 박스의 중앙을 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피어를 축으로 삼기 위해서 픽 스피어를 해주면 아직도 박스의 중앙이 축으로 되어 있어요. 로테이트인데 스피어를 선택했는데도 축은 박스의 중앙이죠. 오른쪽을 보게 되면 각각의 선택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을 사용하게끔 축이 선택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의 아이콘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있는 지금 스피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물체의 축을 사용하면 축이 이동하게 됩니다. 앵글 스냅을 켜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박스를 회전시키면 이렇게 복사되는 물체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어떤 물체를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거나 할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만큼 축이 중요하다 이런 거고 초급자에서는 뭐이 정도 축을 알아두면 나머지 축에 대해서는 모델링을 하면서 좀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 기본기 말고 확장된 모델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축을 원하는 부분에 놓고 작업을 해 나가는 걸 배우면 될것 같아요. 모델링을 하다 보면 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이 생기죠. 그때는 모델링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죠.